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유가 얘기도 해보겠다고 했었나 봐요. 유가요? 네. 큰일 났다. 갑자기 일주일을 기다리셨다고 우리 시청자님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짧게 제가 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나중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유가 준비 못했네요. 지금 뭐 지난주 시장, 지난주 후반에 장 무너뜨렸던 게 목요일날 22, 금요일날 중국 뭐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이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드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쪽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체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하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유가는 제가 거기서 힌트를 이번 주에 유가는 제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공수표를 날린 셈이네요. 근데 지금 딱히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아니 뭐 그게 만약 경기랑 같이 가는 거라면 지금 현재 다 소위 말해서 지금 표현해서 쫄리고 있는데 중국도 쫄리고 이러는데 갈 수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경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유가와 관련해서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발이 약발이 좀 예전만치는 못해요. 맞아요. 예. 과거에는 뭐 과거라 해봐야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만 트위터에다가 한 방씩 날리면은 움찔했잖아요. 그 달러도 네. 그냥 이렇게. 예. 오펙 너희들 뭐 장난치냐? 내려라. 무슨 뭐 너희들 오펙 카르텔 해체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한번 하면 유가가 뭐 하루에 2~3%도 빠지고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최근에 또 달러 관해서도 달러 연준 때문에 말이야 달러가 강해지고 말이야. 그쵸, 뭐 이런 소리 했는데 또 연준이 자기 말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금리 인상 포스 중단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오히려 강해지고 그래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마켓 무브였는데 시장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표가 없어져 버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뭐 시간대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체크하던 양반들도 이제 뭐 트럼프 트위터 그만 들다 봐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네. 사실 요즘 들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이렇게 딱 캡처를 해가지고 나오는 기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 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 부양에 대한 소위 말해서 약발이 안 듣고 있어요. 이 시리가 그렇죠.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히려 맞습니다. 거기서 정책적으로는 경기 부양 할 거다. 그러니까 저희 양적 완화 계속 유지할 거다.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좀 오히려 더 많이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예. 그게 이게 시장의 심리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수정님 그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진행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아예. 예. 김수정의 시장 돋보기를 만드세요. 이제 그냥 이쪽 오시나요? 내공이 장난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제 너무 얼굴이 빨개졌어요. 옷이랑 똑같아졌네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예, 뭐랄까요? 제가 가끔씩 쓰는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지난 1월 3일 날 제롬 파월 의장 전미경제학회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FMC 두 번에 걸쳐서 연준은 홀딱 벗었거든요. 저속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20도 또 홀딱 벗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환호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지겹다예요. 스트립쇼도 한두 번이지.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네요. 이거 보시죠. 네. 그날 목요일 날, 자, 22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 양반 참. 배우를 해도 괜찮은 마스크예요. 조금 목소리는, 느낌이 있네요. 예, 목소리는 좀 그런데, 아, 좀 앵앵거리는 목소리라서 그런데, 별 대사 없이 이렇게 폼 잡는 역으로는 죽이는데, 이거 보시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Main Refinancing Operations Fixed Rate 0, 0%. 이게 소위 말하는 리파이낸싱, REFI, 레피 금리, 뭐 이카는 22의 기준금리입니다. 0%죠. 자, Deposit Facility, 마이너스 0.4. 그래서 22가 마이너스 금리 한다 하는 얘기가 여기는 정해진
초과 정해진 지불 준비금 이상으로 20에다가 그냥 막 은행들이 박아주면은 마이너스 0.4% 이제 비용을 물게 해서라도 대출 나가라는 차원이었죠. 여기 이제 마지널 랜딩 퍼센티지라고 나오는 이게 이제 한계 대출 비용.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 빌리다가 안 돼가지고 20에 손 벌릴 때는 조금 이렇게 때리는 거죠. 제로 0%가 아니고 0.25%라 때립니다. 자, 뭐 왜 중앙은행들이 2%라다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세우는지는 무슨 근거는 없어요. 너도 나도 다 인플레이션 2% 정도는 인플레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2% 정도 인플레 되려면은 우선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2%씩은 늘어줘야 그렇죠. 현상 유지죠. 예, 예.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노멀이죠. 뭐 유가가 낮았어도 그럴 수 있고 온통 아마존 알리바바 뭐 이런 쪽들로 해서 뭐 기업 마진이 압박되더라도 물가가 싸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헤드라인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을 너무 낮췄습니다. 이거 아래쪽 보시죠. 뭐 작년에야 1.9%로 끝났는데 성장률 애초에 1.7% 올해 1.7% 정도는 작년 12월 회의 때 제시한 성장률인데 전망치인데 이걸 갖다 1.1 낮춰도 너무 많이 낮췄죠. 네. 네. 뭐 내년이나 후내년 가서 1.6이나 1.5 될지는 또 가봐야 하는 거고 또 가서 또 낮출 거고 뭐 인플레도 살아날 기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일단 시장으로 하여금 뜨악하게 만들었어요. 네. 야 이렇게까지 나빠. 후려쳐도 너무 후려치는데 성장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돈 풀겠네. 네. 우선 금리는 기준금리는 동결했고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 뭐였죠? 2019년 여름까지는 금리 안 올릴 게였습니다. 여름이 그러면 8월이요, 7월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게 이제 금년 말까지는 금리 안 올릴 게로 또 물러섰어요. 일각에서는 위원들 가운데는 내년 3월까지 올리지 말자 했는데 야 그건 좀 심하다고 드라기가 말린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자 네. 그다음에 이 TLTR로 몇 번 다뤘었죠. 타겟티드. 그래서 대출 성적 봐서 실적 봐서 이렇게 저리에 자금을 갖다가 빌려주고 뭐 만기 4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만기 2년이래요. 만기 2년인데다가 이것도 9월부터 한답니다. 9월부터 하는데 이번 회의 때 미리 그냥 터뜨린 거예요. 다들 예상은 했죠. TLTR로 이거 내년부터 막 만기 돌아오는데 이거 뭐 그냥 회수했다가는 또 망가진다. 그렇죠. 또 풀 거야라고는 했지만 또 미리 다 해버린 겁니다. 9월부터 또 돈 풀게요. 근데 조금 이렇게 이제 세부 내용은 이제 실무진들이 해 나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슬슬슬 나오는 얘기가 보니까 기존 거보다 조금 불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증시가 오히려 처음에 반짝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얼마 못 가서 확 꼬꾸라지고 유로도 꼬꾸라졌죠.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위에 그래프는 인포맥스에서 가져온 인포맥스가 요즘 참 차트가 많이 업데이트 잘 돼 있더만요.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99년의 유로존 출범이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역대 22 총재입니다. 지금 드라기는 세 번째 총재예요. 우리 뭐 별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빔 다이센베르크 해가지고 네덜란드 출신 5년 네. 했어요. 네, 네. 4년 했구나. 그렇게 하고 다음 장콜로드 트리시는 기억나시죠? 네, 네. 프랑스 출신에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한 8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부터 금년까지 또 드라기가 연임해서 8년을 하는 거예요. 이때 2011년 이 무렵이 기억나시죠? 피그스 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막 터졌을 때입니다. 네. 드라기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그저 금리는 내리기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로까지 온 거예요. 어디 금리만 내렸습니까? 뭐 LTR로 TMO 뭐 OMT 이러면서 그저 막 채권 사주고 회사채 사주고 막 사주던 그렇게 해서 돈 풀었던 참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로서 8년이나 있으면서 금리 한번 못 올리고 퇴임한다. 이거 조금 불명예스럽죠.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니까. 예. 뭐 시기적으로 안 좋았던 때에 네. 그나마 드라기 덕분에 이탈리아도 안 망하고 그리스도 안 망하고 그럭저럭 살아왔지 않느냐라는 후한 평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냐. 역시 금리 무슨 뭐 돈 풀고 이런 걸로 그거와 숫자로 나오는 돈과 실물 경기는 또 다르구나 하는 어떤 냉엄한 현실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드라기의 흑역사 한번 보실까요? 2014년 4월 15일 날 그때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폼 잡고 이렇게 하던 중에 웬 여성이 뛰어듭니다. 이때 이거 동영상 보시면 드라기 한 1, 2초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도 금방 이렇게 평정을 찾았고 20의 독재를 끝내라가 이 시위자의 그거 구호였죠. 막 이렇게 끌려나가고 나갈 때 한번 이감하고 그랬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2가 저렇게 했는데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우선 너무 경기가 안 좋다 하는 쪽으로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놓는 대책이 다 우리가 겪어봤던 거고 그러면서도 지금 한 8년 가까이 해봤는데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내놓는 게 예전보다 더 세도 이미 면역이 생겼을 판에 조금 약하니까 만기도 짧아져 금리도 지난번 거보다는 조금 더 불리할 것 같아 이런 등등이 나오니까 시장은 실망하네요. 네. 이게 사실 목요일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렇죠. 네. 금요일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네.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중국에서 나왔죠. 네. 중국에서 2월 수출입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때가 춘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예, 그것 때문에 예. 그저 그거를 생각해보면 1월과 2월을 합쳐서 봐야 되는데 2월 말 봐서는 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중국 증시 내렸어요. 네, 네. 내렸죠. 네. 그거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통계는 1월, 2월 어떤 해에는 1월 달에 춘절이 시작하고 음력 설이 어떨 때는 2월에 있고 해서 그게 따라서 조업일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이제 1, 2월을 합산하든지 적어도 1분기, 3월까지 해서 평균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그는 뭐 하나의 관례죠. 관례긴 한데 우선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거 보시죠. 이 제일 잘 시각적으로 잘 돼 있는 거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그래프가 잘 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선 분홍색 핑크빛이 네네. 그거예요. 수출 증감률인데 아래쪽에 수치 정리한 거 보시면은 전년비 20.7%나 줄어들었습니다. 2월달에 전년비 1월달에는 그래도 플러스 한 9.1% 됐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치는 줄어도 한 4.8% 정도 줄였는데 20.7%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네. 네. 대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대미 수출. 미국으로는 28.5%나 줄었어요. 그 다음에 수입도 수치 자체는 마이너스 5.2%인데 시장 예상치 1.4%보다도 좀 크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수입은 12, 1, 2 3개월 연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그래프도 보시면은 자 대미 수출 아래쪽에 뚝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까만색의 EU 대EU 수출 초록색의 대일 그리고 뭐 하늘색 요즘 하늘색은 뭐 잿빛입니다만 대아세안 수출 할 것 없이 죄다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미국 작년에 관세 때리기 전에 3월 1일 날 관세 올리기 전에 그냥 미리 확 밀어낸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는 거 아니냐? 이른바 관세의 역설 이렇게 설명도 하고 EU도 이렇게 줄어드냐? 그만큼 유럽 경기가 불안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대일본, 대아세안 전체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2월을 춘절 연휴에 따른 통계 왜곡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 더 똑같이 이제 글로벌 모니터의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조 PMI 추이를 보시는 추이를 뭐 숫자보다도 네. 여기는 이제 50 아래죠. 47.2. 네. 대만 얘도 50 아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뚜두둑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죠. 거기다가 그것도 있습니다. 전인대에서 리크창 총리가 6에서 6.5% 네, 이렇게 네, 제시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6%는 우야동동 지키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아마 한 6.2%로 예상합니다. 보통 저 정도 하면은 미국 중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누가 알아요. 중국의 정확한 인구도 잘 모르는데 네. 그냥 6.2%로 연말에 나올 거예요. 네. 고작 해야 아마
뭐 6.3 아니면 6.1 그 안에서 놀겠고 네. 6은 창피하고 6.5는 죽을 때 깨도 안 되고 네. 6.5는 아무도 안 믿을 거다. 6.2 정도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에도 이것도 또 공수표 될라. 또 사진 몇 개 가져올게. 작년 이때 시진핑과 리커창의 표정하고 지금 시진핑과 리커창의 표정이 너무 다릅니다. 작년에는 리커창 숨도 못 쉬었어요. 시진핑 옆에서. 금년에는 조금 으쓱으쓱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국내 언론에서나 중국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됩니다만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아주 뭐 어쨌거나 이번에는 전인대를 의미하면서 중국 내 권력 구도에 조금 변화가 생긴다. 아, 갑자기 저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건 못 봤거든요. 무슨 예. 시황제 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변화가 있나 많이 보다.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 뭐 이달 중에 마라락으로 건너가서 저기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무슨 무역 협상 관련한 정상 탑다운식에 그걸 하자 했는데 3월 달에 못 갈 것처럼 지금 거의 굳어지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하노이에서 보니까 이거 말하라고 해서 잘못하면 창피당하겠거든요. 트럼프가 벌떡 일어서고 나가버리면은 그것도 걱정된다. 그러고 보면 하노이에서 협상의 달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협상의 달인은 달인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앞선 내용과 연결해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시 주석이 중국 비율 형편이 못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거기도 어쨌든 경제가 네.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휙 지나가는 생각이 경기가 생각보다 잘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내수 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지금은 다들 집안채 붙들고 빚 갚아나가느라고 쓸 돈이 없다 이런 분위기 대부분의 서민들 뭐 그런 쪽의 얘기고 글쎄 이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 대륙에서 다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미국도 실업니까 고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좀 주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춤이냐 아니면 안 좋아진 거냐라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이죠. 이코노데이에서 이제 정리된 표를 보시면은 1월 달에 30만 4천 개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늘었다 했다가 31만 1천 개로 상향 조정. 뭐 나쁘지 않죠. 시장에서 2월 달에도 한 17만 5천 개는 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고작 2만 개였습니다. 조금 뜨악하죠. 전달에 실업률 4%인데 이게 3.8%. 이것도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완전 뭐 고무줄이에요. 실업률도.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조금 놀라웠죠. 일자리는 별로 왔는데 0.4%나 전월비?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럼 연간으로 3.4% 전년비? 이것도 조금 그런 상황이죠. 그랬더니만 우리 저처럼 비슷하게 그 CNBC에서 이렇게 시장 가지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로 이렇게 이름 얻었던 레리 커덜러가 지금 명색이 그래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레리 커덜러가 막 나와가지고 CNBC 나와가지고 난리예요. 이 뜨악한 표정으로 이거 플루키 우리 저 후루꾸다 뭐 당구 치는 사람들 후루꾸다 하는 게 후루크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말인가요? 이제 보면 이제 의학사전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변덕스럽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고용지표 변덕스러워 신경 쓰지 마 그냥 뭐 고용지표 보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라고 하네. 시장은 저거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금요일 날 나오는 이거 굉장히 주시하고 시장도 움직이는데 어쨌건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양반은 그때 옛날에 시장 해설할 때도 어지간하면 좋은 게 좋다는 쪽이었어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향이 지금 특히나 자기 자리가 자리인 만큼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얘기 정도였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200일선을 다시 내려섰네요. 200일선을 내려섰고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더 가기는 힘들어요. 가더라도 쉬었다 가야지.
가더라도 쉬었다 가는 거죠. 그런데 200일선인데 그날 그래도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고 오늘 지금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또 이게 뭐 시간 따라 흐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강보합 그리고 지난주 후반처럼 그렇게 훅훅 밀리는 장은 아닐 거야 정도의 어떤 예상은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만 판단은 이거죠. 지금 도대체 이게 추세야 아니면 지금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봤던 이게 추세야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추세면은 이건 지금 베어마켓 랠리죠. 네. 만약에 이게 추세면은 지난번에 이게 조정이었던 거고 조정 끝내고 가는 중이고 또 조금 숨고리해요 또 가는 거고 뭐 이제 이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애플도 자 여기서 제가 피부나치를 갖다 끄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접근법인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엘리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별 종목에다가 피부나치 이런 거 끄지 마라. 네. 왜? 개별 종목 같은 거는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장난질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 환율, 금리처럼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차트 여기에 맞다. 장난칠 수 있는 데는 저런 게 하지 마라 했습니다만 애플 정도면 장난치기는 조금 뻑뻑한 쉽지 않죠. 그래서 예, 너무 한번 커요. 해보니까 네. 네, 이랬네요. 저 차트가 이렇습니다. 5주의 평선이 20주의 평선 내리꽂고 있는 여기에 하고 이제 물리는 상황이고 최근 낙폭에 38.2% 이쯤 와가지고 이제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 향후 나스닥이나 뭐 다우나 할 것 없이 애플 비중이 크니까 애플도 수시로 체크하시죠. 지금 1레벨을 올라서면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지수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중국도 이렇게 해서 작년 이후 낙폭에 대해서 얼만큼은 왔습니다. 얼만큼은 온 와중에 뭐 전인데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있어요. 중국 당국이 이런 식으로 가는 시장을 원치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 18% 월 일부 올이 이자 써가면서까지 막 빚내서 신용 쓰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이러다가 부러지면은 또 원치 않은 것 뻔한데 그래서 오히려 당국에서 조금 조절하는 느낌도 듭니다. 가더라도 천천히 가고 다지면서 가자 이런 어떤 조짐이 보이죠. 예.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우리 이준호 소장님께 그동안 쭉 들어봤었던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질문이 달러와 환율과의 그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네.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결국은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환율, 달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요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제일 편하겠죠. 우리도 한번 200일선 한번 끄어봅니다. 하도 월가에서 200일선 하니까 200일선에서 막혔어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작년 역사적 고점 이후에 이 하락 추세선에서도 걸렸어요. 뭐 하노이 때문에 무너졌다 이러지만 어쨌거나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리고 데일리 차트에서 나타나는 이 다이버전스 그래서 얼마나 조정이 왔다. 자 그러다 보니까 50일선에서 걸렸으니까 오늘 그나마 낙폭이 제한적인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 정도의 흐름. 환율 자 1120에서 30 사이에 꽤 오래 머물렀는데 일단 데일리 차트 봐갖고는 아직도 뭐 전고점도 못 갖고 해서 뭐 합니다만 위클리로 끄면은 어쨌거나 이 의미 있는 흐름이 지난주 나왔습니다. 이 추세선을 갖다가 좀처럼 올라서지 못했던 뭐 한 반년 넘게 못 올랐었던 이걸 갖다 올라서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이죠. 일단은 여기서 이 선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다시 테스트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선 지지는 거 확인하면 위로 가는 뭐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당장 40, 50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1120원대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그림도 뭐 저기 인포맥스의 경상수지 추이하고 환율을 갖다 겹쳐봤습니다만 여기서 어쨌거나 여기가 제로죠. 제로선 아래는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나면 우회됩니까? 97년 IMF 때도 그랬고 좌우지간 경상수지 적자나면 환율은 뛰게 돼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 경상수지 추이가 좀 나빠지고 있는 모습 뭐 이런 상황들 경상수지 악화는 곧 그 나라 통화가치의 하락 이거는 거의 뭐 변함없는
하나의 그건데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있네요. 이번 주 진짜 준비하다 보니까 한 열몇 장을 준비했는데 아유 이것도 언제 20분 만에 말씀을 다 드려? 뭐 네. 좀 이런 아쉬움이 늘 느껴집니다. 네. 네.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당분간은 좀 안 좋은 얘기에 보다 집중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될 예. 것이다라는 뭐 말씀이시네요. 그런 네. 상황인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는 것은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숏 스트랭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예, 예, 예. 예. 숏 스트랭글이라서 너무 위로도 못 가게 하고 너무 빠지지도 않게 하는 정도의 장. 그래서 지금은 힘 빼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여기서 당장 뭐 숏이든 롱이든 매수든 매도든 뭐 파생 쪽에서든 대박 날 거야 하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다 했네요. 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중요하신 말씀 많이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뵙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